것이 마무리가 되야만 존을 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상대방이요. 선올라네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 점차 추격합니다. 53대 52. 쏜튼. 그렇습니다. 파울 없이 김한배 선수가 쏜튼 선수의 공격을 막아줘야 던집니다. 해결을 놓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전의 기회를 잡은 선생명이네요. 네. 서덜랜드 던집니다. 걸렸어요. 오. 와, 그리고 박주수가 이 공을 잡아채는 과정에 살짝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잘 일어섰습니다. 자, 기간별이 끝까지 경합을 해줬고요. 큰 구성이 나올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박주 선수가 건강하게 또 잘 일어났습니다. 김성현 타고 들면서 왼쪽 사이드 여윤아 한 걸음 다가와서 두 점을 던집니다. 아, 여유 있습니다. 깔끔하게 네. 중요할 때 득점을 해주는 염윤아 선수. 지금처럼 심정현 선수는 패스로 뿌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동점 득점이 바로 터졌습니다. 김한대열 55대 55 동점. 네, 수비에 좀 더 힘을 내자고 네. 소리를 지르는 김한대열 선수네요. 아, 오늘 엄청난 집중력, 화력성이에요. 네네. 인사이드 연결. 그래서 줘야죠. 아, 지금은 뭐 예 파울을 하면 또 자유투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을 잡았을 예. 때 상대가 잘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배혜윤 하이퍼스 도전 리바운드 쏜튼. 쏜튼 선수와 박지 선수의 더블포스트 득점 처음 나왔어요 오늘 경기에서. 예. 자, 뒤에서 건드리는 김한별. 자, 수비적인 측면이 아주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한별 선수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삼성생명. 리버스로 갑니다. 오, 서덜랜드! 완벽한 서피스 샷을 보여줍니다. 지금 서덜랜드를 상대로 이 발싸움이라고 그러죠. 일단 사이드로 따라가는 박주 선수의 스텝이 굉장히 거의 모두 지금 돌파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집어 던질 만도 한 서덜랜드의 플레이어를 보여줬잖아요. 그동안요. 네. 근데 안으로 잘 끌고 들어와서 득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는 서덜랜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밖에서 던져야 할 때 돌파를 해야